여러분, 무엇이든지 꺼질 수도 있고 켜질 수도 있다면, 그런 물체가 있다면, 이 유전자도 화학 물질에 불과해요. DNA, 핵산이라는 화학 물질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해. 그렇다면 이 물질이 뭘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자, 이 컴퓨터라는 물체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해. 이 전구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해. 그럼 이게 이 전구나 컴퓨터가 뭘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에너지, 전기라는 에너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급이 차단되면 꺼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방금 노래를 듣고 유전자가 팍 켜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 뭘 받은 거예요?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에너지를 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는 이 에너지가 절실히 필요해요. 네. 그 에너지를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지금 현대의학은 곧이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이 지금 현대의학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에너지가 우리의 건강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 의학이 있습니다. 그 무슨 의학이게? 그게 한의학이에요. 네. 한의학은 옛날부터 우리 사람의 몸은 무엇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 에너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한방이 주장하는 기 학설이 맥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탄생한 겁니다. 네. 왜 한의학이 기 얘기를 할 때는 맥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어요. 저도 의과대학 들어가서부터 그 한방의학에서 그기 얘기를 한다는 글을 듣고, 그거 참 그럴듯하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방 선생님을 찾아댕기면서, 선생님, 기가 무엇입니까? 많이 물어봤어요. 왜? 그게 꼭 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그 유명한 한방 선생님이란 분들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땐 되게 다 할아버지들이었어. 그래서 물어보면, 기가 있지요. 딱 그래. 그러면 그 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기가 무엇입니까? 그 기라는 것이, 그 기는 있지요. 그래, 얘기를 못해요. 기가 무엇이냐? 기의 본질이 그게 뭐냐, 도대체? 예. 그러면 대답을 못하시고, 결국은 한참,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끝을 어떻게 맺는 줄 아십니까? 기는 키지요. 여러분도 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나 기가 뭐라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노래를 듣고 키를 받았어. 그래서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들이 어떻게? 이 노란색 유전자가 엔돌핀 유전자. 이게 탁 키를 막 켜졌어. 그러면 키가 뭐예요? 키는 노래다. 제가 노래하면 여러분 유전자 다 꺼져요. 예. 네.
그 노래는 귀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노래라야 유전자 켜져요? 아름다워야 돼. 아름다워야 돼. 네. 자, 어떤 가수가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탁 이렇게 얘기하면 아 유전자가 팍 켜져. 그런데 이상구가 이른 아침 야 시끄러. 같은 가사 같은 노래인데 아름답게 부를 수도 있고 아름다움이 전혀 없이 악보는 맞는데 전혀 아름답지는 뭐예요? 그러면 아름답지 않을 때는 기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 내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 그런데 아름답게 부르면 아 유전자 켜져. 그러면 에너지의 그 기의 본질은 뭡니까? 답을 다 드렸잖아요. 기는 아름다움 안에 있는 거야. 그 아름다움 속에 어떤 힘이 있어. 네. 자,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기를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 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가 완전히 차단되면 어떻게 돼요? 예. 네. 기가 차단되는 거를 우리가 흔히, 흔한 말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자주 쓰는데, 그게 뭐예요? 기가 막힌다예요. 기가 막혀. 그 다음에 자연이 따라 나오는 다음 말이 뭐예요? 죽겠네. 기가 막혀. 죽겠네. 그게 유전자가 꺼지니까 세포가 죽을 맛이야. 세포가 작동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유전자 작동이 중단되면 세포는 죽을 것 같아. 그게 질병의 가장 근본적 원인. 그래서 기가 막힐 때는 여러분의 T세포가 여러분 몸속에 생긴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어요. 네, 기가 막혀요. 왜? 유전자에는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기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기가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힘, 기 네. 이것을 추구해야만 여러분의 질병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에게는, 지금 꺼진 유전자에게는 힘이 필요한데, 기가 필요한데, 현대의학에서는 이 기를 인정을 하지를, 뭐예요? 않으니, 어떻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일 수밖에 없고, 진짜로 암세포를 진짜로 잘 죽이려면, 뭐를 공급하면 되는데? 기를 공급하면 돼. 기를 공급하면, 내가 활동을 정지해서, 왜? 그 T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기를 못 받아서 기가 막혀서 꺼져버린 상태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암 환자가 된 건데 그 기를 부정하고 나면 그 원인 치료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 치료를 못 하니까 결국 무슨 치료를 해? 증세 치료를 한단 말이야. 암세포를 죽이자. 암 덩어리를 떼내자. 그러나, 기의 공급이 아직도 안 된다면, 암세포는 매일매일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건데, 그 암은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버려요? 기가 막혀 죽겠다. 죽겠다 해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죽어요. 네. 자, 그래서
기가 있어야만 기의 공급, 어떤 우리가 어떤 힘의 그 공급을 받아야만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는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어떤 에너지예요. 그 기의 출처가 아름다움이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는 그 힐링이라는 영어 단어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힐링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써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힐링이란 말을 안 씁니다. 아시겠죠? 병원에서는 무슨 말을 쓰게? 치료. 치료. 힐링은 무슨 뜻이에요? 치유입니다. 예. 네. 그 치료와 치유는 완전히 달라요. 예. 네. 치유는 병이 근본적으로 치유된다, 낫는다는 뜻입니다. 치료는 뭐예요? 자, 혈압을, 고혈압을 치료한다. 그러면 고혈압이 치유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높은 혈압을 일시적으로 어떻게? 낮춰준다. 네. 고혈압이라는 병의 증세는 혈압이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고혈압 치료를 하면 그 올라간 혈압이 내려온다. 그러나 약효가 떨어지면 혈압은 도로 올라간다. 그 이유는 혈압약으로 치료만 됐지 그 혈압약으로 치유는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혈압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먹어라? 죽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혈압약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혈압약을 딱 한 달 먹으면 치유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아니야. 올해도 먹고 다음 해도 먹고 10년 먹고 20년 먹고 죽을 때까지 먹는다. 왜? 아무리 먹어도 치료는 되지만 치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때까지 쭉 치료만 해오셨다. 이제 여기 오셨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목표가 치료가 아닌 뭐예요? 치유가 목표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힐링 여행을 떠난다. 이런 게 뭐 신문에 나오고 광고가 많이 납니다. 힐링 여행 주로 어떤 곳을 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곳을 가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아름답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할 때 꺼졌던 유전자가 탁 켜집니다. 왜? 그 아름다움으로부터 뭐를 받으니까? 기를 받으니까. 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기의 출처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힘이라는 단어 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 민족이에요. 예. 네. 영어에도 뭐 기라는 단어 별로 안 써요. 그래서 이 기가 없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기는 우리를 어떻게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다. 그래서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뭐라 불러요? 무슨 기? 네, 생기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건강해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죠. 네, 생기가 넘치는 사람. 그래서 모든 질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기가 막힌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기가 막혀요? 아름다움 속에 기가 있는데 내가 아름다운 것을 많이 받아들이면 야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걸 많이 받아들이면 내 유전자가 막 힘을 생기를 받아서 켜져
그런데 어떤 경우면 아름다움이 막히겠습니까? 즉, 아름다움 속에 있는 기가 막혀버릴까? 여러분, 자꾸 제가,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면서 강의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강의 듣는 걸 보면, 말해, 말해. 들을게. 좀, 와,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들어가면서, 저는 강의 방법이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따라오도록 하는 게 특징이에요. 예. 자, 그러면 길을 막히게 하는 것은 아름다움의 반대가 반대되는 게 있으면 기가 막히겠죠. 그렇죠? 아름다움의 반대가 뭐예요? 더럽고 아니고고 메시꺼운 겁니다. 전혀 아름답지 않아. 그러니까 더러워 뭐라 그래 우리가? 더러워 죽겠네. 아니 곱다. 올라 그런다. 토할 것 같다. 그게 다 뭐에 대한? 더럽고 아니 곱에 대한 우리 몸이 반응하는 거. 유전자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 참. 그래서 우리들의 몸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세포 속에는 희한한 유전자 DNA라는 물질로 구성된 이 희한한 유전자가 들어있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무선적으로 반응하게 해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그 아름다운 것에서 힘을 받아서 켜질 수 있는 그런 희한한 유전자라는 것이 입력이 되어 있다. 우리 몸은 분명히 이건 물질이에요. 이건 물질로 구성된 이 물질적 인간인데 그 물질적 인간의 가장 그 한 가운데는 그 세포 한 가운데는 유전자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무선적이에요. 아름답다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무선적이에요. 이거 정신적인 거예요. 또는 영적인.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물질적인 몸을 가진 물질적인 존재이지만 무선적인 것에 반응하는 인간이다. 영적인 것에 반응하는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보여드린 대로 자 우리 몸 안에 암 세포가 생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생각을 쭉 하시면서 들으시면 어느 순간에 가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게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여러분의 꺼졌던 그러네 정말 팍 켜지는 거예요. 그런 걸 뭐 한다 그래요? 번쩍.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 박사님이 이 말씀을 할 때 내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 이것이 치유의 순간이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치유하신다? 말씀으로 치유. 전 의과대학 다닐 때 연세대학교는 예수 믿는 대학이에요. 그때는 전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얘기만 하면 유전자 다 꺼졌어. 아시겠죠? 거기다가 뭐 말씀으로 치유한대나. 웃기고 있네. 어떻게 사람이 병이 나는데 말로 치유를 하냐. 아, 그 당시는 유전자의 성질을 몰라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걸로 알았는데 이제 유전자가 나타나니까 그게 말이 되기 시작한 게 꽉. 아름다움 속에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이 생기, 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힘내라.
힘내. 힘 빠진다. 기가 막힌다. 예. 자, 그러면 또 힘의 원천, 아름다움이 힘의 원천이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원천이 있겠습니까? 아름다움 말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 놓고 또 이상하게 모르는 게 약이다. 이거는 서로 완전히 상극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아는 것이 힘이면 모르면 그건 병이지. 근데 왜 모르는 게 약이다 그래? 그리고 또 뭐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니까 또 한편 뭐예요? 아는 것이 병이다 그러자는 게 아는 게 병이야. 두 말 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 무슨 그렇지만 두 말 다 맞는 말인데 두 말이 정반대 아니에요. 어떻게 정반대 말이 두 말 다 맞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진실을 알면 힘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것이 맞는 말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감이 탁 들어왔다. 그러네, 그게 맞네. 힘 나요, 안 나요? 와, 이제 알았다. 그런데 어떤 거 알면 유전자 팍 꺼져버려요. 그게 그렇대? 아, 나 참. 자, 진실을 알면 힘이 되지만, 그게 그렇대? 그럼 내가 속았네? 그 자식이 날 사기쳤네? 유전자 팍 꺼져, 안 꺼져? 기가 꽉 막히죠. 거짓을 알면, 그거는 병이야. 유전자. 그래서 그렇다면 힘은 이 생기는 아름다움 말고 또 뭐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실 속에 있다. 네. 자, 이 힘은 네. 진실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속에 있어요? 아름다움 속에. 이 가운데 있는 건 뭘까? 선. 선을 알 때. 누가 선을 베풀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게 무슨, 뭐, 누가 선을 베푸는 거예요? 모를 때는 힘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뭐예요? 아, 그게 그러네. 그게 누군가가 나에게 선을 베풀었네. 와, 그러면 뭐예요? 고맙구나. 여러분,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생기 받아요, 안 받아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봅시다. 자,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겼어. 자, 암세포가 생기면,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흩어져 있던, 여기저기 다 분산되어 있던 T세포들이 쫙 암세포를 향하여 집합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면 저 T세포 속에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꺼졌던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드디어 암세포를 이렇게 죽여버려. 자,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리면 제가 뭐만을 말씀드린 그게
사실입니다. 와, 이것은 과학적 사실이니까. 과학적 사실이니까. 그러나 이 사실만 가지고는 여러분의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그러네요. 그렇구나. 유전자 안 켜집니다. 뭐를 알아야 돼? 이것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돼. 선을 알아야 돼. 아름다움을 알아야 돼. 아시겠죠? 과학적 사실에는 진선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가지고는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진선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유전자는 이런 거다라고 과학적인 사실만 배워가지고는 힘이 안 됩니다. 유전자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니까, 와, 이야, 유전자가 이런 거네. 그럴 때 힘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서 뭘 발견해야 돼요? 그 사실 속에 있는 진실. 저는 그, 판사님들, 변호사님들, 특히 판사님들이 이 진실과 사실 가운데서 가장 많이 투쟁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왜? 나타난 사실은 뭐야? 이런데 판사님 생각에는 이게 진실이 아닌 것 같아. 그 사실 뒤에는 뭐예요? 뭔가 진실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실과 진실이 우리는 일치하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과 진실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 네. 제가 그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힘을 받으셔야 되는데, 힘을 받으시려면 사실, 이거 사실, 이래서 T세포가 암세포를 죽입니다. 뭐, 끝.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한번 진실을 파고 들어가 봅시다. 그 과학적 사실만은 그래요. 그러네. 참 신기하네요. 그럼 끝나버려. 유전자 안 켜집니다. 힘을 못 받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내 몸 속에 암세포가 생겼어요. 자, 내 췌장, 이상구의 췌장 꼬리. 저 끝머리 어디에 암세포가 생겼는데 이상구는 몰라. 알 도리가 없어. 그런데 이상구 몸속에 흩어져 있던 T세포들이 그 췌장 꼬리에 있는 대로 어떻게 쫙 모여들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가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누구가 알고 있고, 그 누군가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T세포들을 다 신호를 줘가지고, 췌장 꼬리에 집합하도록. 그래서 집합하면, 어떻게 해요? 그 T세포 안에 있는 꺼진 유전자를 탁 생기를 공급해서 켜준다고. 켜가지고 내 췌장 꼬리에 있는 암세포를 죽여버려. 그것이 새벽 3시에 지난 밤 새벽 3시에 일어난 사건이야. 이상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만약 그거를 안다면, 아, 그랬구나. 그러면 그 내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T세포를 어떻게 끌어모을 줄도 알고, 그 T세포 속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그 유전자, 꺼져 있는 유전자를 켤 줄도 알고, 뭐를 줘서? 생기를 줘서. 유전자에 그 꺼진 유전자에 생기를 보내서, 그 꺼진 유전자를 켤 줄도 알고, 그거를 켜가지고, 내 암세포를 새벽 3시에 죽여버렸어. 그거를 우리는 모르니까, 힘 받아요, 안 받아요? 힘 안 받죠. 그거는 과학적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거 누가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나, 뭐예요? 감사하구나. 이럴 때 유전자가 켜진다, 이 말이에요. 그 선을 느낄 때, 알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다. 뭐를 아는 것이 힘이다? 거짓보다 진실을 아는 것이 힘이야. 그 다음에 선의 반대가 뭐예요? 악한 일을 당하면 기가 막혀 안 막혀요? 예, 선이 꽉 막혀버립니다. 이렇게 악한 일. 기가 꽉 막혀. 기가 너무너무 막히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 뭐라고? 뭐라겠노? 기가 꽉 막히면 어떻게 돼요? 자, 그렇게 이쁘고 귀여운 외할머니가 그렇게 사랑하는 외손녀 딸이 네 살이다. 너무너무 그 손녀 생각만 하면 유전자 막혀져. 근데 어느 날 딸이 전화 와서, 어머! 왜? 막 울어. 왜 그래? 자, 그 외손녀가 납치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외할머니 어떻게 돼요? 기절하죠. 전화기 떨어뜨려. 쓰러집니다. 왜? 너무너무 악하니까. 그 악한 것이 선, 나에게 생기가 되는 선을 꽉 막아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진실을 알아야 돼요. 진선미. 이라는 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힘을 공급하고 있다고. 우리들의 유전자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 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악한 생각을 한다, 거짓 생각을 한다, 이럴 때는 유전자는 점점 꺼지게 되어 있다. 아시겠죠? 밉다. 그래서 이 진선, 여기 이제 선이 들어가고, 이 진선미를 다 합하면 뭐가 될까? 진선미라는 술이 있다고 합시다. 좀 이상한 얘기지만. 그래서 진술을 딱 붓고, 조금 붓고, 선 조금 붓고, 미 조금 붙어서 쫙 흔들어. 이걸 뭐라 그래요? 미국서는 칵테일이라고. 한국은 뭐라 그래요? 폭탄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칵테일이라고 그럴까? 칵이 뭐예요, 칵? 칵은 장딸기예요, 장딸. 응? 테일은 꼬리입니다. 장딸 꼬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온 색깔이 뭐예요? 여러 가지 색깔이 참 아름답게 조화돼요. 그러니까 단 한 가지 색깔이 있는 것보다 여러 색깔이 있어가지고, 아, 장딱 멋져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진선미 칵테일은 무슨 맛이 나게? 촤 마시면 진실한 맛도 나고, 아, 선한 맛도 나고, 아, 너무너무 아름다운 맛. 여러분, 이 세상에 진선미를 다 갖춘 것이 뭐게?
그거를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 폭탄주 이름이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기가 제일 막힐 때는 언제 막히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하여 어떻게 증오가 올라오죠. 상대방이 나에게 아주 악한 일을 했다. 아주 더럽고 안 입고 온 소리를 했다. 그러면 너요, 증오심. 사랑의 반대죠. 증오심. 증오심에 사로잡히면, 분노하면 기가 막혀, 막혀. 예. 네? 그래서 내가 분노하는 순간, 증오하는 순간이 유전자가 팍 꺼지는 거예요. 그 분노가, 그 증오심이 없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계속하면 나이가 들수록 유전자는 점점 더 꺼져.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빨리빨리 늙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예요? 옛날에 그 과거에 있었던 분노와 증오가 뭐예요?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장 유전자가 빨리 꺼지면서 빨리 늙어요. 그러나 그거를 다 해결한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 편안한 얼굴. 그 얼굴 속에 증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사실과 진실이 있는데, 그래서 영어로도 달라요, 말이. 사실은 뭐라 그래요? 사실을? 예? 네? 사실, fact라고 그래요. fact. 아주 이 메마른 단어입니다. fact. 그래서 사람들이 싸울 때 그래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이렇게 써. 진실을 얘기할 때 안 싸웁니다. 진실은 이렇게 소리 안 쳐도 돼.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것이 진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뭐예요? 할 말을 잃어. 조용하게, 아름답게 나오는 게 그 속에는 진선미가 있는 것이 진실입니다. 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그 투병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꺼진 유전자, 특히 그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가 꺼져 있기 때문에 그 꺼진 유전자들을 켜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사실대로만 알지 말고 무엇대로 알아야 된다? 진실대로 알아야 그래서 사실과 진실의 이 확실한 차이점을 여러분이 아시고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내면에 진실이 꽉 차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네, 긍정적이 되고, 꺼졌던 유전자들이 켜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사실과 진실의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시기 위하여.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술을 참 많이 먹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는 물론이고. 그래서 이제 그 술 같이 먹던 그 술 친구가, 놀러 왔어. 미국, 캘리포니아에 제가 살 때. 놀러 와가지고, 이제, 담배를 자꾸 펴요. 그래서 제가, 야, 담배라는 것은 우리 의사들이 옛날에 생각했을 때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게 판명이 됐어. 담배 끊는 게 좋을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담배를 한 모금 쭉 빨아들이더니 제 얼굴에 대놓고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상구야, 너는 담배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지. 나는 알아. 이 담배 없으면 나는 살 맛이 없어. 근데 그거 상구에게는 그건 살 맛이 아니라 죽을 맛이야. 술은 마시지만 담배는 왜 그렇게 못 피우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신촌서 하숙생활을 할 때 담배를 좀 피워보려고 애를 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돼, 안 돼요.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 담배 없이는 못 살아. 야, 네 마음은 알겠지만은 담배 끊으란 말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그거 어떡해. 그렇죠. 그래서 제 오케이. 담배 끊으란 말 안 할게. 지금 이제 담배를 탁 피우고 이제 꽁초를 재틀이에 이렇게 끄면서 혼잣말로 하는 말이 뭐게? 끊기는 끊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실에 사는 인간이 있고 진실에 사는 두 인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내 한 사람 속에 내 몸은 하나인데 마음은 두 개야. 담배 없으면 못 살겠다는 사실입니다. 왜? 실제로 현실적으로 담배 없으면 뭐예요? 살 맛이 없어. 그런데 그건 사실이야. 사실상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어, 담배 없으면 밥맛도 없고 담배 없으면 잠도 안 오고. 어. 담배가 있어야 돼. 아침에 눈 뜨면 뭐예요? 담배 피워야 정신이 맑아지고. 이 사실이야. 그런데 진실은 뭐예요? 꺼내야 될 텐데. 우리 인간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을 따라가는 나도 있고 사실을 따라가는 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의 나와 진실의 나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서로 내 속에서 충돌하고 갈등하고 있다. 예. 네. 왜 그럴까요? 이거를 아셔야 돼. 그 이유, 왜 내 속에는 사실의 나가 있고 진실의 나. 두 나가 서로 달라. 생각이 달라. 그, 여기서 내면의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왜 이럴까? 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앞으로 강의에서 나타날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석가모니 석가 선생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 두 다른 나, 네? 두 다른 나가 있다. 무슨 나? 진짜 나, 참 나. 진화가 있고, 뭐가 있다? 자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의 자아는 뭐예요? 야, 임마, 난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이게 자아.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뭐를 죽이라 그래? 자아를 죽이라 그래. 네. 아시겠죠? 진화는 뭐예요? 이 친구의 진화는. 끊기는 끊어야 되겠는데. 네. 자,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해서 이 진화와 자아가 분리가 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나의 생명입니다. 나를 죽이는
나, 자, 나를 죽이는 나는 그 자는 나를 죽입니다. 그렇죠? 나를 병들게 해. 내 유전자가 실제로 원하지 않아. 근데 그게 좋아. 그건 원래 나가 아니고 어떤 나예요? 변질된 나야. 여러분, 모든 어린아이들은 담배 연기 싫어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싫은 담배 연기를 나중에 어떻게? 예. 네. 이 친구들이 많은데 친구들 다 담배 피는데 나만 담배 못 피워. 그래서 저도 담배 배우려고 그랬거든요. 피우면 팍! 기침도 나고 영 안 좋아. 그래도 내가 변해야 되겠다. 왜? 친구들 사이의 체면상. 그래서 우리는 변질되어 간다. 그래서 우리는 참나, 이 진화가 아닌 자아를 억지로 형성해 가면서 살고 있어. 많은 경우.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럼 진화는 뭐예요? 이 담배는 끊기는 뭐예요? 끊어야 돼. 그래서 진화와 자아가 충돌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살다가 이 자아가 드디어 진화로 여러분 해방됩니다. 이때까지는 자아가 이 담배가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이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어. 그 지배, 이 자아의 지배를 확 벗어나서, 예, 네, 벗어나서 진화를 회복한다. 진화를 찾았다. 그거는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해탈이라고 그러죠. 참 여러분, 이 석가 선생님의 가르침은 굉장한 거예요. 네. 아, 뭐 불교는 우상숭배다 그런 그거는 여러분 좀 낮은 차원 대중화된 불교 차원으로 그 불교의 속을 석가 선생님의 가르침에 속을 들어가면 예 그 네. 해탈이란 것이다. 그 해탈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해탈, 그 거듭남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내가 드디어 나의 자아로부터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 자아는 본래는 나가 아니었어. 그런데 그게 더 강력해져가지고 난 뭐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돈 많다고, 나는 너희들보다 더 뭐요? 실력 있다고, 나는 이래 봬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라고, 나를 그렇게 보지 마. 이제 이런 자아에 도취돼서, 이게 알고 보면 뭐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렇죠? 그 아무것도 아닌 자아에 내가 도취돼서 그 자아의 상처를 누가 주면 기가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아로부터 탈출해서 그래서 이 자아에 도취돼서 자기가 자아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죄인이 뭐 도둑질했다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자기가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직도 몰라 모르고 그냥 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나 내가 볼 때 나는 잘난 놈. 그 잘난 맛에 살고 이제 이런 것이 자아에 도취됐을 때는 언제든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를 찾아야 돼? 자아에서 해방이 돼야 스트레스를
누가 줘도 어떻게 해요? 줘도 사람들은요 스트레스를 옆에서 주면 막 받아요. 막 받아.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안 주면 또 전화해가지고도 받아. 막 받으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떤 사람들이 돼야 돼요? 스트레스를 누가 주거든 어떻게 사양하시는 분들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자아에 사로잡혀 있으면 스트레스를 사양할 수가 없고 자꾸 그래 그 자식 그 말밖에 안 했어? 다른 말도 했을 텐데 막 얘기해봐. 막 스트레스를 찾아내. 막. 본연이 그 말밖에 안 했을 리가 없어. 이래서 참 나빠. 왜 스트레스를 그렇게 해? 구걸을 해가지고 강요를 해가지고 받아야 돼. 그렇죠. 그런 나가 자아들이다 이 말이야. 그런 나를 죄인이라고 부른다. 죄인이란 말의 진짜 뜻은 죽어가는 인간들이라는 뜻이야. 스스로 나를 죽이면서 사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해탈, 아, 그 해탈이란 말 정말 멋있죠. 벗어난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사실은 팩트. 그 다음에 진실은 뭐라 그래? 영어에서 예? 예? 뭐라 그래요? Truth.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저보고 상구야, 너 참 바쁘지만은 라스베가스를 좀 구경시켜줘. 근데 저는 라스베가스가 별로 취미가 없거든요. 담배를 못 피우니까. 왜? 라스베가스는 호텔 탁 들어서면 뭐예요? 그 호텔이 도박장이야. 호텔 1층 쫙. 아니 도박장. 도박장이 들어가면 뭐예요? 시끄러워. 네? 막 땡기고 뭐 소음이 많고 그 다음에 담배 연기가 쫙 해. 와, 사람들 담배 피우면서 도박하니까. 저는 그 질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야 라스베가스도 좋겠지만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좋은 데 있다. 그랬더니 이 친구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그럼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좋은 데가 있어. 야, 그럼 거기로 가야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로 가야지. 근데 저는 어디를 생각하고 그 얘기를 했냐고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멋지잖아요. 예? 그때 우리 집에서 한 6시간, 내지 7시간 운전해 가면, 이런 거, 여기 어디에? 요세 밑에 국립공원이에요. 예. 자, 여기가 있고,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그, 끝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와. 여러분, 저 이 폭포에, 이 폭포에 여기서 이 지면에서부터 이까지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1000m예요. 폭포 높이가 975m.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비룡 폭포 소풍을 갈 텐데 그거를 폭포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좀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얼마나 높냐 한번
이게 사진을 멀리서 찍어서 이렇지 가까이서 한번 보면 여기 보세요. 이게 관광버스야. 야. 나무도 굉장히 높죠? 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헬리콥터를 탔다 합시다. 자,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자, 와, 여기만 해도 여러분, 여러분 이 관광버스하고 여기 높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굉장히 높잖아요. 자,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예. 타타타타 조금 멀미가 나죠. 타타타타타타타타 좀 어지럽죠.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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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이제 갔어요. 7시간이 걸려가지고. 전 여기만 가면 7시간 그렇게 운전을 해도 정말 그 운전할 가치가 있다. 유전자 막 켜져요, 켜져요.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 힘을 쫙, 정말 힐링이 되는 순간이지. 와, 네. 온 유전자들 다 켜져. 거기, 여기 가서, 이야, 하는 순간, 여러분 T세포 유전자 다 켜서 암세포 다 죽여. 그만큼 힘이 있다. 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왜 이렇게 폼을 잡고 막 이렇게 해요? 그냥 서서 이 세상에는 사실과 진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유전자가 안 켜지고 진실을 알 때 유전자가 켜집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되 무선적으로, 학술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면 여러분 유전자 안 켜져요. 이 속에 뭐를 담아야 돼? 진심을 담아야 돼. 아시겠죠? 예. 네. 정말, 여러분이 정말 낳았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그런 진심을 담아.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냥 사실적인 이론 강의만으로는 이 뉴 스타트라는 건 절대로 안 돼요. 그 강의라는 그 팩트, 과학적 사실 속에 있는 무엇을 보여드려야 돼. 그게 사실만이 아니고 그 사실 속에 있는 진실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때 그 진실 속에 있는 진선미, 그 진실 속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있는 진선미 안에 있는 힘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유전자가 켜진다. 그게 힐링의, 그 치유의 비밀입니다, 그게.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이 비밀에 그냥 사실로 하면 돼.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저는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세미테 폭포의 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있어. 그래서 한참 그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왜 취해요? 엔돌핀이 많이 나오면 취하는 기분입니다. 아. 그래서 취하거든. 그래서 이제 다시 정신이 좀 돌아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친구는 제 뒤에서 있었거든. 아, 좋지. 그랬더니, 이 친구는, 좋다는 말을 안 해. 네. 야, 다 봤으면 빨리 가자. 근데 내가,
안 좋나? 안 좋아? 안 좋은 것 같아. 빨리 가자. 그래서 저 어디로? 그랬더니 어디로 가자고 그랬더니 아마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그랬잖아. 걸로 가자요. 그 제가 기가 참 야 거기가 여기야. 그러니까 뭐라고 이 자식 화가 나가지고 담배꽁초를 밟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제 이 자식아. 7시간이나 걸려가지고 어?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빚으러 왔냐? 어 여러분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 안 맞아? 그거를 사실이라고 해요. 이 사실 속에 숨겨져 있는 진선미는 완전히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세상 사건에는 그 나타난 사실이 있지만 그 이면에 뭐가 숨어 있어? 진실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판사님들이 상당히 갈등을 많이 하시겠다. 왜? 왜 판사님들 판결을 할 때 뭐 가지고 판결을 해야 돼요? 왜? 나타난 사실 증거. 그러나 판사님이 이렇게 훑어보면 뭐를 알겠어? 진실이 알겠어. 네. 참 마음 아프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실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애를 써도 법의 한계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죠. 왜? 그 법의 선을 넘어서 진실편을 들기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이 그렇대. 그래? 그냥 아주 못된 년이구만. 자꾸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속에는 뭔가 뭐요? 우리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 그 진실이 숨어있다. 그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 사실만을 볼 때는 아주 부정적이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 뭔가 진실이 숨어 있을 거라. 그래서 사실대로만 보고 사실대로만 판단하고 공격하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네. 사랑이란 뭐가? 그 사실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진실을 찾는 그런 성의를 베푸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 마음 자체가 진실하고 선하고 뭐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선미의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세포 속에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힘이 네. 그 힘이 여러분을 치유한다. 그래서 그 힘을 여러분들에게만 국한해서 환자들에게만 국한해서 그 힘을 얘기할 때 그 힘의 명칭이 뭘까요? 자연치유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자연치유력이 있다고들 사람들이 하지만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그러나 자연치유력의 그 진짜 실체, 정체는 진실입니다. 아시겠죠? 그 진실, 사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병원 가서 자 이제 진단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임영일 씨 간암 말기로 2년 전에 왔을 때 통계적 뭐예요? 통계적 진실 사실. 통계적 사실로 임영일 씨는 지금부터 6개월 이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은 진실이 아니요. 그건 뭐라고? 통계적 사실일 뿐이야. 그러나
그 통계적 사실대로 하면 6개월 만에 죽는 게 맞아. 그러나 거기에 그 사실에 뭐가 첨가되면, 진선미가 첨가되면 그 사실은 사라지고 진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진실이 이 이명일이라는 암 말기 환자에게 작용을 하면, 그 유전자의 그 T세포에 작용하면 이렇게 완전히 치유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차원, 과학적, 의학적 사실, 통계적 사실 차원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일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진선미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정말 아름다운 사랑, 선한 사랑, 진실된 사랑,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과학적 사실은 아무런, 통계적 사실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드디어 진실이 여러분 몸 안에서 힘을 받아, 힘을 공급해서 여러분을 통계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나을 수 없는 사람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는 이런 체험을 하는 곳이 바로 뉴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감적으로, 와, 그렇구나. 정말 알고 보니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통계를 초월하는, 의학적 사실을 초월하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췌장 꼬리에 나도 모르는 암이 생겼는데, 그것을 알고 T세포를 보내고 유전자를 켜서 암세포를 죽여주는 것,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나를 뭐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구나. 그냥 암세포가 생기면 T세포가 와서 암세포 죽인다, 그 사실만에 만족하지 뭐예요? 말라기야. 그 사실 속에 감춰져 있는 게 뭐예요? 와,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돌보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그런데 내가 사랑 반대편에 서 있어. 그 새끼가 미워 죽겠어. 그렇죠? 용서할 수 없어. 나는 복수하고야 말 거야. 그러면 생기가 막혀. 그러면 그런 현상이 그 T세포가 암세포로 가고 또 꺼진 유전자가 켜져서 내 암세포를 죽여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입만 벌리면 나 기가 막혀 죽겠네. 이놈의 새끼 두고 보자. 네? 증오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생기라는 것은 진선미요. 그 본질이 진선미요. 그 본질이 진선미를 다 파면 이게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생기의 본질이라는 거. 우리는 이 생기로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그렇죠? 이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사실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버드 대학의 그 유명한 생물학자, 아마 세계 최고의, 근대 와서 최고의 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생물학에 미친 사람. 생물학에 미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하버드 대학 생물학과를 졸업할 때 아주 난치병, 희귀병을 걸렸습니다. 그 어떤 폐암의 일종인데, 이 성면 때문에 걸리는
이런 뭐 성면에 노출됐다고 다 걸리는 것도 아닌데 그런 특별한 체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주 중배엽성 폐암이라는 그런 이상한 희귀한 병이 걸려서 그런 병에 걸리면 통계적으로 8개월밖에 못 살아요. 8개월.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연구하는 이 생물학 연구가 너무 재밌어 가지고 8개월이라 그래도 야 어떻게 생각한 사람이냐면 내가 아직도 이 연구를 8개월 동안은 할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야. 그만큼 그 사람의 뭐가 뚜렷해요. 삶의 목표, 자기의 보람은 생물학적인 그 진리를 발견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 8개월 만에 죽는구나. 이건 아니야. 8개월이란 시간을 아직도 나한테 주어져 있구나. 그래서 열심히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8개월이 지나버렸어. 그래서 이제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8개월 지났다.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교수님이, 본 이 나와 같은 환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얼마나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가, 내가 본 환자는 3년 6개월을 살았다. 그러면 저도 아직도 3년 6개월 동안에 시간이 있네요. 그래가지고 잊어버렸어. 계속 연구를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벌써 4년이 지나버렸어.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응?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 병에 걸려가지고 제일 오래 살은 사람이 얼마나 살았냐.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의과대학에 거기 그 이거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있으니 그 교수한테 한번 연락해서 물어봐. 연락했더니 이거 걸려서 살은 사람이 얼마나 오래, 최고로 오래 살은 사람이 8년 2개월이래. 그러면 아직 8년, 아직도 뭐야, 아직 4년 충분히 더 살 수 있구나. 그러다가 8년이 다, 이제 6개월 다 돼가지고 찍어보니까 병이 다 낫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암 걱정 허들 마시고 무슨 생각만 해요? 생기 받을 생각. 사실로부터 탈출하셔서 해탈하셔서 어떻게? 진실로 가. 사실의 나 자아를 탈출해서 진실로. 그렇죠. 진선미 사랑으로 여러분이 해방되셔서 통계라는 것이 이런 사실적인 어떤 데이터가 아무런 여러분을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그것을 초월하시는 여러분 돼서 모두 다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